인생이 바뀐 거죠. 브라운 아이드걸스에 들어와서. 만약에 이 팀이 안 됐다면, 들어오지 않았다면, 뭐, 그냥 뭐 지금 평범하게 그냥 살 것 같아요. 굉장히. 나를 위한 건 네 원한 건 너인데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날 수 있니? 무대 올라갔을 때? 왜냐면 항상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무대를 준비했고, 무대 밑에서도 같이 네 명이서 기도하고 올라갔고, 무대에서도 이제 뭐 관객들의 함성도 다 같이 받았고. 근데 이제 혼자 할 때는 다 그 기분을 혼자 느껴야 되더라고요. 그리고 무대도 혼자 다 채워야 되고, 뭔가 그런 부담감 이런 게 좀 생겼었어요, 처음에는. 그래서 처음에 무대 뭐 첫 방송하고 그럴 때, 아, 멤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라디오는 진짜 제가 예전부터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분야예요. DJ라는 직업이 참 정말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막상 해봤더니 정말 매력이 많고, 라디오는 목소리만으로 듣는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. 제 말 한마디에 많은 듣고 계신 분들이 움직이고 막 문자를 보내주고 대답을 해주고,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너무 재미있고. 그리고 예능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. 그냥 예능은 최대한 제가 좀 어떻게 꾸미고 가식적여 보이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. 처음에 예능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, 어떻게 예능이라는 걸 내가 앞으로 해야 되나 너무나도 몰랐던 상태고,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많이 긴장도 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, 하면서 예능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재밌게 그냥 노는 것처럼, 같이 패널들하고 그냥 식구처럼, 가족처럼 되게 재미있게 촬영을 또 하는 분야고, 뭐 가수는 이제 저희 본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항상 노래할 때가 가장 좋고 무대에 섰을 때가. 근데 각 분야가 다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다 재밌어요. 참아도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나를 떠난 마음은. 제가 솔로 활동이랑 라디오랑 예능이랑 다른 스케줄이 다 겹쳤었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쓰러져 본 게 처음인데, 그 좀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술 마시거든요. 저희 팬분들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혼자 먹는 술이 좀 안 좋다며.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전에 맥주 한잔하고 자고 그러면은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돼요.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저는 좀 저만의 방법은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혼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푸는 스타일이에요. 뭐 저희가 진짜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 아니었거든요. 얼굴 없는 가수였잖아요. 그래서 뭐 아무런 준비 없이, 정말 대책 없이 그냥 뭐 녹음 잘 끝내고 잘 데뷔했는데, 갑자기 어느 날 음악 프로가 덜컥 잡힌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멤버들 모두가 다 당황을 했었거든요. 그냥 무방비 상태로 첫 방송을 해버렸어요. 첫 무대는 정말 잊을 수 없는데, 너무 긴장을 해서 오히려 너무 더 덤덤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면 오히려 참 그때가 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, 야,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멋진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가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했구나, 그런 걸 보면 참 지금 보면 기특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했나 싶고. 많았죠. 저는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, 심지어 이 팀의 오디션이 붙었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저희 팀 멤버들이 다 데뷔를 했잖아요. 그래서 26살에 딱 데뷔했을 때까지도 좀 잘 안 믿겼어요. 내가 진짜 가수가 됐나? 막 싶고, 그리고 항상 보는 오디션마다 다 떨어졌었고, 계속 막 어떻게 준비하던 회사는 또 망해서 없어지고, 이런 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, 아, 나는 가수할 운명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
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오디션을 보라고. 근데 봤는데 된 거예요. 근데 되고 나서도 저는 믿기지 않아서 한 일주일 후면 잘리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더 컸거든요. 근데 그 팀이 바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였어요.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제가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좀 버리지 않았던 게 저한테 기회로 다가온 것 같아요. 그런 별명이 생길 줄 몰랐어요. 그냥 그게 아마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게 좀 장난을 쳤는데, 저는 사실 그때 현장 분위기에서는 그게 편집이 될줄 알았어요. 그리고 제가 그때 예능을 많이 했던 상태가 아니고 거의 초반에 딱 그렇게 했는데, 내가 잘못했나? 이게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게 방송에 나오고 나서 빵 터진 거예요. 저희 엄마도 보시더니 약간 좀 부끄러워는 하시는데 그래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아, 이런 게좀 통하나?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뭐 댓글도 그렇고 성인돌이다. 이제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는데, 덕분에 뭐 닉네임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저희는 뭐 좋죠. 멤버들 사실 모르겠습니다. 좋아할지 모르겠지만. 저는 좋아요. 저의 목표는 오래 가는 거. 여자 그룹으로서 정말 오래 가서 우리를 또 모티브로 삼을 수 있는 많은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같은 여성 그룹이 되고 싶다. 보컬 그룹이 되고 싶다.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온다면 참 열심히 한것 같고, 그렇게 되도록도 잘 해야죠, 저희가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0년 후에는 사실 제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. 사람 일은 모르니까. 뭐 그냥 한 가정의 엄마로서 살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꿈은 음악을 계속 하면서 저는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선교활동을 좀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제갈길 가느라 좀 바쁘지만, 그런 좀 여유가 되고 환경이 좀 됐을 때는 좀 좋은 일도 하고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나르샤였고요. 브라운 아이드 걸스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, 저희 요즘에 열심히 앨범 작업하고 있으니까 또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앞으로 저희 팀에 대한 사랑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미련들이 다시 깨